안녕하세요. 전매아가 지난 장수로 또 탐석 왔답니다. 이제 어딘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또 열심히 찾아갖고 좋은 호피 나무 보여드릴게요. 좋지는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한 점씩이 보이네요. 여기도 한 점 있죠. 조그마한 것 같아요. 조그마하죠. 이것도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또 왔는데 호피가 한 점 있긴 있는데 지호피네요. 이가 또 지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수모가 잘 안 되겠고 끄글끄글하네요. 안 열났다나.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또 한 점 보이네요. 여기 보이죠? 이렇게 숨을 쉴 게 잘 봐야 된답니다.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호피도 하고 구경하세요. 여기 지난해는 오니까요 호피 자체가 석질도 안 좋고 호피도 거의 다 섞였어요.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뽑히고 또 이런지는 안 좋아해요. 혹시 누가 탐수고 오시게 되면 이쪽에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. 고생만 직살하게 합니다. 그렇게 찾아도 없지만 얘가 또 한 점에 숨어 있네요. 얘가 보이죠? 이제 여기는 호피가 없나 봐요. 있어봤자 좋다누고 한번 씻어볼게요. 호피 자체가 숨어가 안 돼갖고 이렇게 못 찍지. 끄끄끄끄리니 그나마 또 떼려신 게 더 그냥 이상하게 보이네요. 그래도 그냥 포피다 하고 고생해 보세요. 제가 또 이렇게 큰 걸 한 점 하긴 했을게 또 기쁘게 봐주세요. 도 끼갖고 있고 수마도 덜 되고 그래도 호피다고 보인기라도 고맙죠. 저는 이렇게 또 촬영을 할게요. 이제 또 불이 가서 있으라 간질간질 돋게 돼갖고 또 누 손으로 가야지. 호피가 또 한 점 보이네요. 이거 보이죠? 이거 귀엽게 생겼네요.
마도 너무 안 되고 진짜 안 좋네요. 그래서 먼지까지 왔으니까 안 되놨다나 또 산책을 해갖고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. 여기는 호피차들이에요. 좋은 호피가 없네요. 다 질이 안 좋아요. 멋있네요. 자, 멋있게 잘 나왔죠. 수마도 잘 된 것 같았네요. 또 이렇게 봐도 되고, 이 호피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호피 어렵게 이거 지지? 지금만? 초호피 색깔이 뭐야 지금 사인 나왔네요. 진짜 오늘 멋있는 거 한 점 탐색을 했답니다.